TV조선이 북한 노동당의 공식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북한이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우상화 작업에 나섰다가 곧바로 철회를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2년 6월 일본 매체를 통해 유출된 북한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를 우상화한 영상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가장 귀중한 혁명 동지이시며 전우이신 선군 조선의 어머니. TV조선이 최근 입수한 북한 노동당 내부 문건을 보면 영상이 유출된 지 한 달 만에 북한 당국이 급히 회수와 삭제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비공개 녹화물을 밑바닥까지 들춰내기 위한 대책보고란 제목의 이 문건엔 일부 일꾼의 비조직적인 행위로 미완성, 미공개된 녹화물이 전국 각지에 유포됐다는 상황이 보고됐습니다. 문건은 적들에게 내부 비밀이 넘어가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회수, 삭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억기, 즉 메모리 칩을 비롯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열해 회수와 삭제를 하는 대책을 세울 것도 공고했습니다. 일단 영상 유포에 대해선 일제 단속을 실시했지만 우상화 작업은 계속 추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3년 6월 김정은 지시 문건엔 고영희 묘소에 바칠 화환의 찬양 문건까지 적혔습니다. 북한에선 차별 대상인 제1교포 출신의 생모를 둔 김정은이 자신의 모계 활동 약점을 감추려다 내부 지시에도 혼선을 빚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